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제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를 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닌텐도 위에서 에뮬레이터로 돌리는 거라 옛날 게임기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글 패치 롬을 구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간의 용자. 그러니까 예전에 바람의 지휘봉을 했는데 그 앞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원의 탄생과 비화가 나오는 뭐 아무튼 자세한 거는 설정집을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 이걸 일본어판으로 했었는데 한글로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개인적으로 시간의 오카리나보다는 부즈라에 가면은 더 좋아하고요. 변신하는 재미가 있어요. 옛날 게임이라 그래픽이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PC 에뮬레이터보다는 부드럽네요. 뭐 지금 에뮬레이터는 안 해봐가지고 성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런 영상도 엄청 버벅거렸는데 링크가 자고 있네요. 드디어 링크님이 일어나셨고요. 자, 일단 지금 게임큐브 컨트롤러라서 64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적응을 해봐야 알겠죠? 시리아님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름 기억나는 캐릭터가 몇 개 없어요. 화면 전환이 주미 이게 아니네. 조금 버튼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는 거는 여기 못 지나가게 하고 뒤인 것 같네요. 계속 지도를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칼이랑
방패가 있어야 데크나무님한테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화면 전화. 아이고, 깜짝이야. 돌이 굴러가고 있네요. 막고 있어요. 이쪽 오른쪽에 보물상자.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이게 왜 기억날까요? 코끼리의 검을 얻었고, 뭔가 좀 버벅거리긴 하네요. 젠트키가 이걸로 되어 있구나. 키 설정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있다. 카드 장착했고요. 칼을 얻었으니 이제 루피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카메라 앵글 돌리는 기능이 따로 없어서 주목만 썼던 것 같은데. 되게 안 되나? 주목하고. 대기가 왜 안 되지? 주목이 왜 상시 고정이지? 주목하라고 연습하라고 하네요. 점점 느려지는 게 불안하네요. 이건 왜 안 배워야죠? 됐다. 점프력도 좋아요. 역시 용사님. 지금 루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시리아는 됐고. 배경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네요. 15루피인데 한 30루피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점프하면 루피 안 주나? 안 봐도 되고요. 여기가 루피 주는 건널목인 것 같아요. 지금 26루피.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 시커스톤인가? 치면은 시간을 알려주죠. 시간이 안 맞네요. 미궁의 숲. 추억의 미궁의 숲.
니콜 키드가 나오는 미궁의 숲인데, 이 스컬 키드가 나중에 뮤즈라에 가면 나오죠. 적으로 최종 보스. 새카만 걸 보니 아닌 것 같고, 잘못 들어가면은, 오, 요 앞에 가면 바로 고론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닫혀 있죠. 여기였나? 어딘가 치면은 움직이는 풀들이 있는데, 저렇게 새카맣게 되면은 못 들어가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픽이 깨졌네요. 됐다. 요 밑으로 들어오면 조라마을로 갔던 것 같아요. 30루피 됐으니 일단 나가죠. 지금 아무데나 나간 건데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정해진 문이 아니면 무조건 밖으로. 자, 그래픽이 좀 많이 깨지는 감이 조금씩 있는데, 이쪽으로 갈 게 아니고 쇼핑몰로 들어가죠. 방패를 살 거야. 40루피네. 10루피 더 멀고 와야 됩니다. 30루피 정도 생각했는데 돈 없네요. 다리 뛰기로 좀 벌어볼까요? 한 번만 주나? 풀베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가면은 하트밖에 없었나? 버튼별이 약간 달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위에도 지금 파란 루피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도 뭐 3루피 정도만 있으면 안 올라가도 되겠네요. 될 수 있다. 아까는 주목용 돌이라서 못 들었나 봐요. 1루피 나왔고, 소중하신 1루피 또 얻었습니다. 없네요. 1루피만 더. 됐다. 데크나무님에게 가려고 무려 40루피를 찾으러 다녔고요. 나무 방패를 샀습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면 엄청 느리네요. 창이 나왔고요. 지금 저기 화면이 좀 이상하게 깨져서 나오는데 된 것 같긴 해요.
자, 칼과 방패를 장착을 했으니 테크나무님에게 가보죠. 이쪽 맞을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비켜주십니다. 여기서부터 몬스터가 나오죠. 자, 이제부터는 아이템이 좀 궁하기 때문에 많이 얻어놔야 돼요. PC에다가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있나 싶긴 한데. 가구가 없으면 못 들어가겠죠. 아무튼 지금은 위에다가 에뮬레이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니 색다르네요. 여기도 보니까 초반에는 필요한 아이템이고, 방패 좀 대고 돌아가서 때리고. 지금 지도가 없어서 표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데크 열매. 사다리가 있으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점프해야 되네요. 일단은 주변을 좀 돌아보면 여기도 그냥 올라가고 저 위에 입구가 있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쪽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보물상자. 벽인 줄 알았는데 지도가 나와야 되죠. 지도가 드디어 나왔고요. 벽을 탈 수 있어 보이지만 지금 저 위에 있는 거미들에게 공격을 당할 테니까 진행 따로 안 했고요. 따라가서 때려주면 됩니다. 쓸데없는 팁이고요. 일단 뛰어보죠. 바닥으로 떨어지겠지만. 일단 거미가 없어요. 올라가란 소리죠. 거미 잡으려면 새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죽겠죠.
역시나 새총이 나왔고요. 자, 스타트 오래 걸리죠. 나뭇가지도 하나 세팅하고. 나비가 이럴 땐 좋죠. 뭐 어디 때려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주목이 조금 멀어도 가능해지니까 저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위쪽에 또 올라가는 게 있나? 아, 올라가는 게 있긴 있네요. 길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한 마리. 두 마리. 올라가 보죠. 헐, 위에 한 마리 더 있네. 주목이 안 통할 때는 직접 때려야 되는데. 됐다. 나무 열매 몇 개 남았나 모르겠습니다. 아, 22개.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쯤 내리면 괜찮겠죠. 거미가 나오면 주목하고 있다가 뒤로 돌았을 때 때려주면 됩니다. 징그러워라. 이쪽에 문이 있으니까 들어왔고요. 이쪽에 거미 하나 있고. 있죠. 참고로 나뭇가지는 쓰고 바로 집어넣으면 초기화가 안 돼요. 일단 넘어왔고요. 나침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가 있는 거야? 아, 나뭇가지 모자랄까봐 아이템을 주는 몬스터예요. 왜냐면 저게 불을 붙여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야도 넣고요. 어차피 후방 가면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어차피 모텔이 것 같은데. 공격이 안 되죠. 여기 아래 또 자, 스위치 밟고 여기 아래구나. 이럴 거면 이 상태에서 돌면 때려주고. 지금 거미 소리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저주받은 검인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쪽에. 어, 여기 앞에 있죠? 황금. 황금거미. 메달을 해줍니다. 나중에 저거 모아서 가면 아이템도 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은 끝났어요. 나갈게요. 지금 벽이랑 구분이 좀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도 없앴고. 그러고 보면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리고 문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뛰어내리죠. 오, 됐다. 성공했습니다.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미 소리가 많이 나죠. 어, 황금 거미가 또 있네요. 먹으러 가야죠. 올라갈 필요 없고요. 어, 어떻게 넘어가더라? 지금 왼쪽에 거미줄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아, 저쪽에 스위치가 있네요. 어, 여기도 또 있네. 보물 상자도 있고. 높아서 못 먹죠? 뛰어내려야 돼요. 점프. 떠있는 걸 보니 신기하네요. 장작 붙이고. 어? 어디 갔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나뭇가지 다 타버렸네요. 주목하고 방패 들고 있으면 되고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면 포기하죠. 2, 3, 1 순서로 때리라고 하네요. 요거만 진행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다음에 기억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 전혀 안 궁금한 거였고요. 모두 올라타나요? 안개가 있나? 아이고, 그쵸?
잠수에선 의미가 없는데. 아, 저기 스위치 있네요. 물이 좀 내려가고. 뭐 설마 그 사이엔 지나가겠죠. 올라왔습니다. 물이 다시 잘 나왔네요. 밀 거기 때문에 잡고 그만 올라가. 하트랑 루피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데크를 깨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아, 여긴가 보네요. 아닌가? 요건 불 붙여야 되는데 나무가 없을까봐. 빠르게 칼을 쓰면 나무가 안 사라지죠. 그리고 뒤를 보고 있을 때 배를 보여줄 때 때리는 거고. 그나저나 그나저나 왜 데크 세 마리가 안 나올까요? 어? 맞았네? 여기가 보니인 것 같은데. 문이 아닌가? 그러면은 저쪽인가 봅니다. 불러도 불이 안 꺼졌던 것 같은 기억이 많네요. 자, 은근슬쩍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 3일 하나 때문에. 아, 처음 위치인 것 같고요. 그래픽이 좀 깨지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어? 어, 발판이 밑에 떨어졌으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기 편해졌고요. 나뭇가지가 없을까봐 나오는 녀석들이라. 지금 다 높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불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물상자 있는 걸 깜빡했네요. 사운드도 좀 이상해지고. 너무 오래 플레이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밑으로 공격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셋 가운데 녀석 2 좀 가까이 갈까요? 2 바로 보스전인가요 근데? 2, 3, 1 이거 막고 있으면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어? 들어갔네? 가까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또 들어갔네. 결국 던전 보스까지 왔네요. 2, 3일 하나 때문에 하는 김에 던전 보스도 깨워가죠 뭐. 고만님은 아까 나왔던 거미 비슷한 녀석이 있었는데 개일 거예요. 문이 잠겼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게 맞긴 한데 더럽게 오래 걸렸네요. 고마 한 대 때려주고 이걸로 안 때리자. 좀 해놓고 지금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냥 두고요. 빨개졌을 때 다가가서 이제 슬슬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막고 있네요. 그냥 끝났습니다. 던전 보스가 어이없게 끝났고요. 보스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하트가 나올 테니 먹어줘야죠. 이제 데크나무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고 영면에 드실 거라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람의 지휘봉에 나오는 데크나무가 요 데크나무가 아니죠. 뭔가 오래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괜히 봤나? 일단은 다음에 할 때는 키 순서를 좀 바꿔서 할까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트키가 오른쪽에 달려있긴 해요. 평소 쓰던 게 L키라서 드라이보스 여신들이 나오고 있네요.
숲의 정령석을 얻었고요. 데크나무님이 가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